연무대 왔습니다. 연무대. 여기에는 신발을 벗고서 올라가는 데, 여기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랍니다. CCTV 다 보고 있으니까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와, 나 여름에 한번 더 와봤으면 좋겠다. 여름에 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중년 후반을 달리시는 커플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못 본 척 해야 돼요. 혹시라도 진짜 커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국궁이 뭐지? 국궁이 뭐야? 국궁이? 아, 이거가 국궁이에요. 2,000원인데 한번 이거 써는 거? 발 써는 거? 선생님! 저도 써야 되는데요? 호빵 하나 먹어요 우리. 선생님, 라떼 있나요? 라떼? 네, 있어요. 라떼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 라떼. 네. 혹시 이거 같이 먹어줄 사람 없어요? 네, 와봐. 좀 긴장한 것 같아요. 토끼 새끼 지나간다. 토끼 왔다. 아! 먼저. 먼저. 이거 왜 왔어 오늘? 진짜 토끼네. 왜 와가지고 이렇게 토끼 짓 하는 거예요? 이 간정. 진짜 완전 간정이야. 그냥 쪽팔리니까 왕 쪽팔리거든요. 안녕하세요, 토끼예요. 진짜 토끼네. 완전. 아, 근데 신발 크니까. 침물 타줍시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사 되나요? 그러면 뭐예요? 무슨 집이에요? 아, 술집이에요? 그 나 술을 못 먹잖아. 오, 술집이면 안 돼. 나는 술 먹고 저 사장님한테 지정할 수 있어. 안 돼. 아, 이 집 문 쟁겼어. 이 집도 문 쟁겼어. 야, 이거 안 쟁근 집이 어디야? 아니, 여기는 왜 다 이렇게 쟁겼어, 문을? 문을 안 잠근 데가 제일 찾기가 힘들다. 어, 여기 닭치고 앤 운빨. 1년은 한번 뽑아볼까요? 아, 들어가. 아, 나 제발 운세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운세.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할 수 있습니다. 나 대학교도 안 갔는데 노력을 하라고? 방송을 하라고 해야지. 이거 완전 짭이네. 재물 손실이나 우울증에 걸릴 소지가 많으므로 즐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아, 요거는 맞네.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재물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아. 벌어도 모이지가 않네. 이건 진짜 맞네. 우울증? 여러분들 한듯해 하는 거 보면은 하루는 좌울증, 하루는 우울증. 아, 요거는 맞네. 노력하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100사람이 노력하잖아. 그럼 다 되는 일이에요. 들어가. 이렇게 여기다 놓으라고 해서 나 넣는 거예요. 이제는 왕갈비 집에 갈 거니까 그점 아세요? 들어가도 되나? 어머, 여기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한 명 됐나요? 뭐 드실 건데? 갈비요. 아, 네, 괜찮나요? 사장님, 여기 대표적인 메뉴 뭐예요? 갈비. 네, 요거로 2인분. 네. 네. 와우. 오디오 찾으러 갈게요.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다고? 네, 이렇게 큽니다. 갈비한테 찍는 거 허락 받았냐고? 그래, 갈비가 찍으래, 자기를. 수원이라고 하면 또 왕갈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격대는 좀 있는데
가격 대비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또 시청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는데? 돼지갈비보다 한 50배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북한에서 당한 분들도 못 느껴본 그 맛이야. 대한민국은 너무 잘 왔어. 안에 육즙이 꽉 차 있어. 어머, 탔다. 어머, 내 고기 탔다. 야, 이 한 점에 3,500원짜리 탔다. 목숨 걸고 먹는데. 아이씨, 너무 아깝네. 아니, 나는 살면서 미국산 양념갈비가 1인분에 3만원 이상 되는 걸 처음 먹어봐. 가격 듣고 솔직히 좀 놀랬어. 이렇게 불쌀 줄은 몰랐어. 너무 맛있다. 근데 갈비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냉면이잖아. 미국산 소갈비가 진짜 미국 지도처럼 생겼어. 이거 봐봐. 야, 대박 아니에요? 비빔면 있나요? 예, 비빔면 있습니다. 게장 갑니다. 엿곱게 그 양념게 딱지가 흐물흐물하니 어르신들도 와서 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치아에 안 끼어요. 아프다. 잠깐만요. 끼었어, 치아에. 그 칭찬했더니 끼네. 겨우 뽑았다. 냉면 나왔습니다. 네. 평양냉면이라 똑똑합니다. 평양냉면이에요? 평양에서 오신 거예요? 커피 떴습니다. 솔직하시네. 대박 나야 되겠네. 솔직하잖아. 커피네. 북한은 비냉이 없거든요. 쟁반냉면 있거든요. 근데 면이 약간 평양냉면 면이랑 너무 비슷해요. 고기를 이렇게 두 점을 여기다 올릴게요. 입안에서 불꽃놀이 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다 먹었어. 뜨겁다. 아, 진짜 어떻게나 뜯었는지 뜯을 게 없네. 나는 고기만 먹으면 한 4인분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잼민이랑 한국 잼민이 하면은 누가 더 셀 것 같냐고. 북한 잼민이들이 더 세지. 아니, 노지에서 사는 애들이랑 온실에서 사는 애들 같다고 생각해요? 무서울 게 없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것들이라니까. 그게 북한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지킬 게 많잖아. 요즘 부모님들이 막 애기들 이쁘다고 하잖아. 그렇게 키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도 막 접어들잖아. 예의가 없다고 하잖아. 북한은 부모한테 접어들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장자기로 애들 죽여버려. 우리나라 같으면 아동학대로 엄마가 벌써 빵에 가요. 아빠 엄마 깜방에 가. 상관없어, 북한은.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 맞고 자라요. 가자.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땐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